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적도기니 민주당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적도기니 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김정일 각하의 탄생 79돌을 맞으며 지난 계기들과 마찬가지로 적덕이니 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앙 누기마 무바소고 각하의 이름으로 각하기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노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용도하여 오신 위대한 용도자의 탄생일인 뜻깊은 이날이 성대히 경축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적덕이니 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오싸 에꼬로 2021년 2월 11일 말라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러시아, 도이칠란드, 마야르, 볼가리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세르비아, 리비아, 브라질에서 13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 등이 참가한 토론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 해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로단체 연합 골기 모임이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는 당 건설과 국가 건설, 경제 문화 건설을 비롯한 모든 혁명 사업이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리를 가져다 주는 위대한 혁명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가 그대로 적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근로단체 조직들이 전 동맹을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필수 5대 교양과 자력갱생 교양, 사회주의 교양을 진공적으로 불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청년 돌격대 활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며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과 함께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늘릴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농업 근로자들이 부침 땅 면적을 늘리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과학 농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요명원들이 한 와투에 전기, 한 방울의 물, 한 알의 쌀도 극력 절약하고 좋은 일 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도움을 주어 혁명에 충성다하는 애국자 가정으로 꾸려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동맹원들이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각적인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여 우리의 방역 진지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납 골기 모임들에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시위 행진들이 진행됐습니다. 당대표 결정 관철의 첫 해 진군길에서 울려 퍼진 항철 노동계급의 호소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함께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애국열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현행 생산을 우선시하는 것과 함께 생산 토대를 보강하고 개발 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계공업 부문 앞에 나선 가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기초 분야에 힘을 놓으면서 대상 설비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와 영성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업 부문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분소, 화학,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분의 대상 설비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산 속도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부지를 철저히 담보하는 데 순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와 령성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기계제작기지들에서는 현재 맡겨진 대상설비 생산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맡겨진 과업을 수행해 나가자면 기술기능업소를 높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는 오랜 기능공들을 중심으로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기능이 오린 동무들은 고급 기능들을 따라 앞서기 위한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립경쟁 작업자족을 확고히 틀어주고 현재 남원과 홍남의 비료생산능력 확장공사에 필요한 압축기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미는 동시에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장진강 발전소에 보내줄 미루 대체차와 수차바가지 생산에서도 지금 매일 계획을 1.2배 이상 넘쳐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올해에 수행해야 할 중점 과업들을 명백히 제기하고 그 실현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주면서 새로운 5기능 계획의 초태 과업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황철 노동계급의 열렬한 호소에 높은 전력 증산으로 화답하기 위해 더욱 분발에 나섰습니다. 이제 황철 노동계급이 이제 호소문을 접하고 보니까 당대의 결정을 어떤 자세한 입장에서 이제 간철해야 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한 전에 섰다는 심정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루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나 이제 어기는 계획이 초태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사 직장들 모두가 새로운 결을 다지고 서로서로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성 회복, 보라의 높은 급선도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기술 개조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를 마칩니다.